gotta get up.최신 인기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휙휙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라스, 삘이 팍팍 오는 전소미 클라스입니다. 시크하고 도도한 냉미녀 외모지만 비글미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반전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1년 만에 신곡 덤덤으로 컴백하고 덤덤하지 못한 기록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뮤비 1000만 뷰,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5위에 등극한 전소미 클라스. 국민센터 전소미 씨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한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만납니다. 소미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덤덤이란 신곡을 들고 온 소미입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우리 소미 씨를 만나는데 네. 음악방송 MK 1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못다한 이야기나 그때 이제 라이브 할 때 네. 저는 이제 보면서 뭐 숨차 뭐 이 얘기 들었는데 네. 라이브 할 때 막 여러 가지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라이브 할 때 어떤 생각하면서 노래했는지. 일단 덤덤이란 곡은 제가 누워서도 부를 수 있는 곡이에요. 예. 네, 그래서 라이브 걱정은 없었고 오히려 아, 발전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예. 생각이 있었는데 라이브 하기 전에 너무 뛰어가지고 예. 숨이 벅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부르다가 아 숨차 예. 막 이랬는데 그것까지 소리가 들어갔더라고요. 너무 귀여웠고 라이브가 정말 옛날보다 많이 늘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혹시 뭐 못 전한 인사라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어요? 뭐 손뭉치들한테도 제가 손뭉치에게 감사 인사를 다 못한 것 네. 같아서 그리고 덧불어서 우리 엄마 아빠 얘기도 그래 맞아 아버지가 소미씨 진짜 정말 물심양면 많이 서포트해줬는데 네. 예,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예.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하고요. 무한한 서포트를 해주셔서 늘 행복합니다. 아유, 축하 감사 인사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네 해주셨죠. 오. 본방으로 오. 본방 사수하시고 축하 문자 남겨주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에블린 반응 어떻습니까? 에블린은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너무 막 귀엽게 응원해주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그리고 온 손뭉치가 다 축하하는 예,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번에 작사에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 네. 궁금했어요. 어느 부분 이 키워드는 진짜 이건 내 아이디어다. 아 이게 노래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조금 나뉘었었어요. 네. 덤덤이란 노래 주제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적절히 합치는 작업을 했어요. 아 그게 우리가 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약간 청순 버전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반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합해서 그렇구나. 네네 맞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 맞아요. 이렇게 청순한 버전이 하나 있었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좀 도발적인 가사가 있었는데 그렇구나. 그 두 가지를 좀 적절히 섞어봤어요. 그래 그래서 1절 중간부터 이제 반전이 그러니까.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표정도 다 바뀌고 맞습니다. 무대도 확 바뀌는 그리고 무대도 의상도 인기가에서는 바뀌고 그렇죠? 맞아요. 아 여러분 이 가장 큰 일을 우리 전소미 씨가 합했군요. 여러분이 그 버전을 지금 듣고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은 전소미 씨가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정해봤어요. 우리 소미 씨가 2001년 01년생입니다. 3월 9일 뭐 너무 이때는 유명한 생일이어가지고 정말 너무 많은 스타들이 태어난 예, 3월 9일인데 01년에는 어떤 동갑내기 가수들이 있는지 친구들 네, 예, 누가 있는지 그리고 10년 뒤 2011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연결해 드릴 거예요. 먼저 2011년에 사랑받았던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걸그룹의 정석, 청순 컨셉으로 데뷔했죠. 풋풋한 느낌이 확 드는 에이핑크의 데뷔곡 몰라요가 2011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몰라요 흐르고 있습니다. 에이핑크 하면 뭐 청순돌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우리 소미 씨는 청순 있고 걸크러쉬 있고 섹시 있고 뭐 다 되잖아요. 다 되나요? 다 되죠. 다 되는데 본인이 그래도 제일 좀 할 때 편한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이번에 반반 섞을 때 네. 똑같이 반반 섞은 거예요? 아니면 약간 어느 쪽으로 조금 더 편한지? 저는 청순한 척 할 때는 그냥 마냥 귀엽게 조금 하면 돼서 재밌더라고요. 예. 제 성격이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귀여운 척을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연기하는 느낌이니까. 네네네. 네. 또 무표정을 하면은 또 걸크러쉬 느낌이 바로 나서. 그렇죠. 눈빛만 살짝살짝. 오, 지금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요. 지금도 완전 걸크러쉬예요. 대다. 재밌더라고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그래서 엔딩 요정을 네. 예전에 그룹을 할 때는 사실 나한테 오기가 기다려야 되는데 맞아요. 요즘은 소미 씨가 거의 10초 이상을 혼자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또 저에게 엔딩 포즈를 굉장히 오래 잡아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장갑도 막 이로 빼고 막 아니 그건 어떻게 나온 아이디어인지 이제 끼를 몽땅 20초에 다 들이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진짜 여러 가지 뭐 막 몸 틀고 막 했는데도 시간이 남아요 자꾸. 그래서 네, 좀 맞아요.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재밌어요? 아니요 한 30초 줘도 될 것 같아요. SBS 인기가 감독님 조금 더 가능하답니다. 자, 30초 받고 40초까지 한번. 우리 다음에도 엔딩 요정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7위 공개할게요. 데뷔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지만 팬사랑만큼은 신념차 그룹 못지않은 케이팝의 보물 트레저의 마시오, 윤재혁, 아사히가 2001년생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레저 사랑해 그러고 있습니다. 트레저는 뭐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생한 보석들인데요.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 하면 우리 1위에 빛나는 전소미 씨를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 와 방금 이거 살짝 머리 넘기는데 진짜 우리 넘겨도 1위예요. 그냥 넘기면 1위예요. 이제 정말 샴푸 광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전소미 씨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샴푸 광고 연락 주세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언니들하고 5년 만에 이제 방송하는 거 보면서 네네. 진짜 내가 안 행복할 때도 있었는데 언니들한테 내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를 또 우리 세정 씨와 다른 언니들이 또 알고 네. 그걸 5년 뒤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너무 힘들고 지쳤지만 네, 예. 그때는 뭐 제가 언니들한테 장난도 치고 좀 더 힘 받으라고 네. 이 얘기 저 얘기 수다를 떨면 언니들이 귀찮아했거든요. 지금 돼서야 알아봐 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가장 좋았던 기억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막 너무 힘든 스케줄이었지만 이거는 진짜 좋았다. 생각을 해보면 그 차에서 다들 지쳐있지만 네. 그 옹기종기 그냥 어디를 같이 간다는 게 좀 참 듬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니 차에서 항상 네. 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러긴 했는데 저는 늘 깨어있었거든요. 그래 소미 씨 안 잤어요? 네 저는 안 잤어요. 제가 그때 소미 씨하고 샵을 같이 다녔었는데 네. 진짜 저는 다른 멤버들 자는 걸 더 많이 봤어요. 눈을 감고 있는 거를. 근데 그래도 소미 씨는 많이 깨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애니 비타 소미 아니네요. 그때도 진짜 에너지 소미 비타 소미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솔로 가수지만 너무 소중한 언니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제가 챌린지 보면서 그래 솔로 가수 중에 이 정도로 든든한 지원군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소미밖에 없을 거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는 분들도 많고 뭐 서바이벌 프로 나갔을 때 저 말고 이제 100명의 인맥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다 데뷔해가지고 다 잘 돼가지고 네 그래서 갈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아니, 전화번호부에 거의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맞아. 이 정도면은 그렇죠? 굉장히 다양해요. 네 진짜 선배들이 많이 서포트 해주고 있거든요. 네. 파이팅입니다. 네, 계속해서 2011년 노래 6위 공개할게요. 혹시나 별명은 이유로 나를 슬프게 하는 너의 눈을 따갑게 하는 센 언니 느낌이 팍 들지만 아련한 사랑 노래도 찰떡 소화했다고요. 멋붐의 정석 애프터스쿨의 샴푸가 2011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애프터 스쿨 샴푸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12명의 다채로운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이달의 소녀 공일즈, 최리, 올리비아, 해가 2001년생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티티티 이달의 소녀입니다. 올리비아 해씨는 예능 도시어부를 통해서 낚시왕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소미씨는 얼마 전에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청국장도 만들고 요거트도 만들고 네. 진짜 텐션 장난 아니던데. 맞아요. 아, 촬영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거, 재밌었던 거 뭐 있었습니까? 재밌었던 거는 이제 회사에서 정말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텐션이 근데 너무 높다는 생각 안 해요? 원래 더 높은데 이제 감독님분들과 이제 다 스태프분들이 집에 있으시니까 호흡을 좀 맞춰야 돼서 근데 약간 좀 부끄럽더라고요. 완전히 보여주기에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저의 그 공간 활동 영역에 조금 감독님들이 아무래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좁아서 춤을 더 많이 못 췄어요. 그게 좁은 거였구나. 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전지적 참견 시점. 우리 소미 씨 혹시 찍었는데 편집된 거 있어요? 좀 아쉽다 이런 거? 찍었는데 편집된 게 뭐가 이제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뭐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빙수 먹으면서 뭐 꼬리 꾸리는 분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네네. 막 어떻게 이러면서 막 그런 리얼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 그건 S사여서 잘렸나 보다. 편집이라고 방송사가 달라서 그랬나 보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SBS니까요. 꼬꼬무 평소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꼬꼬무 관계자 여러분 우리 전소미 씨 섭외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전소미 씨 왜 추천하냐면 리액션이 워낙 좋거든요. 눈을 반만 떠도 다른 사람 동그랗게 뜬 거랑 똑같아. 눈 진짜 커요. 눈이 진짜 커요. 그래서 리액션이 진짜 좋아. 지금 이 꼬꼬무 얘기 나오니까 소민 씨 눈이 두 배가 됐어요. 두 배가 됐어요. 네. 꼬꼬무 관계자 여러분, 이거는 많이 본 사람이 리액션 잘하거든요. 그럼요. 전 첫 화부터 봤습니다. 진짜. 네, 목요일만 되면 매니저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렇군요. 꼬꼬무 관계자 여러분, 전 소민 씨 앞으로 연락 주세요. 계속해서 2011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 저절로 손을 쫙 뻗게 되죠. 원조 칼 군무돌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가 2011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내꺼 하자 흐르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성열씨 동생이 이제 골든차일드 대열씨잖아요. 그래도 서로 모니터 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소미 씨 아버님께서 비디오 스타 나오셔가지고 에블린이 진짜 소미보다 연예인의 재능이 맞습니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네네네. 요즘에도 계속 그래요? 요즘에 뭐 춤, 끼, 뭐 노래 장난 아닙니다. 잘해요. 혼자 샤워하면서 월드 투어를 보는 느낌 듯한 진짜 노래를 그렇게 불러요. 월드 투어를 나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가수 하고 싶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예요? 저는 오히려 가수 해라 하는데 이제 언니의 정말 약간 힘든 점도 보고 좋은 점도 다 보게 되는 게 동생이다 보니까 얘는 난 옆에서 그냥 응원만 하면서 나 혼자 놀래 즐길래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또 취미생활로 하면 더 즐길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취미생활로 하고 싶다고 일로 안 하고 싶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똑똑하네. 지금 현실 반응 나오셨어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그걸 깨닫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소미 씨가 너무너무 고생하고 어려웠던 이런 걸 많이 본 거죠. 네. 근데 동생 챌린지도 같이 했잖아요. 이번에 맞아요. 운동? 맞아요. 그때는 또 약간 취미니까 또 신나서 이렇게 같이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엄청 잘 추더라고요. 엄청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뮤직비디오에 에블린이 출연한 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니라고. 네. 아니었어요. 에블린을 출연시켰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에블린이 지금 약간 애매하게 커버렸어요. 그래서 아역으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더 크게 되면은 뮤직비디오에는 취미로는 출연할 수 있으니까 완전 특별 출연 해줘도 되고 미리 좀 약속은 받아 놓으신 거죠? 약속 안 하고 그냥
밤에 그냥 차에 타봐 이러고 다음날 뮤직비디오에 그냥 데려가야죠. 아, 예. 아무 말 없이 차에 타봐. 어. 근데 네. 뭐 연기도 잘하고 하니까 나중에 또 두 분이 하나면에 당기는 장면 뮤직비디오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기대해주세요.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꽃처럼 화려한 비주얼에 향기로운 음색에 부드러운 춤성까지 꽃이 사람이 된다면 이분들 아니었을까요? 아이즈원의 김민주, 조유리, 히토미, 낙호가 2001년생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왠지 완벽해진 이 느낌 가까이서 봐도 난 좋아 반짝이는 눈빛 라비앙로즈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나 씨하고 네. 문명 특급에서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친해졌다고 예나 씨가 방송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그때는 어떻게 몇 마디 뭐 어떤 얘기 어떤 공통점이 좀 있었나요? 서로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몇 마디를 안 했는데 그 주변에 친구들이 몇 명 겹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 친해질까? 아니, 사실 제가 예나 언니를 보다가 얘기를 막 몇 마디 나누고 제가 나 사실 언니랑 친해지고 싶은데 제가 좀 들이대도 될까요? 고백이야 고백.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드리대요 이러면서 친해졌거든요. 드리대요. 왜냐면 예나 씨도 에너지가 많거든요. 예능 엄청 잘하고. 맞아요. 이번에 챌린지 하면서는 별 어려움 없었습니까? 한 번만에 그냥 쳐버리시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덤덤 챌린지 하면서 제일 우와 이 정도로 잘했나 너무 제일 잘했다는 사람 두 명만 꼽아주세요. 두 명. 예나 언니도 너무 잘했는데 네. 이미 제가 지금 말했으니까 네. 전 청아 언니랑 연정 언니가 연정 역시. 씨는 조금 헤매지 않았어요? 연정 언니가 저는 네. 이 언니가 이렇게 춤을 췄었나 한번 알려줬는데 그냥 원테이크에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미리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연정 씨?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봤겠죠. 그 언니는 뼛속까지 케이팝이거든요. 연정 씨, 연정 씨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스타들이 여러분 덤덤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뭐 유아 씨도 저는 인상적이었고 맞아요. 네, 청아 씨 그렇고 뭐 정말 많은 그러니까. 분들 셀 수 없이 많은 아니, 분들. 이 정도면 그 회사 마케팅 팀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케팅을 혼자 소민 씨가 다 해버리니까. 그죠. 지코 아는 노래 이후에 이렇게까지 챌린지 많이 한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제가 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저의 연락처를 총 동원해서. 와, 이런 아티스트가 어딨냐고요. 회사도 몰라요. 제가 그냥 어디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흐뭇해. 전소민 씨는 그냥 전화 한 통만 돌려. 그냥 간다.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연습실 가서 그냥 찍는 거예요. 맞아요.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럼 본부장.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연습실 있었으면 우리도 찍어야 됐어. 맞아요. 제가 갔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여러분 덤덤 챌린지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아이즈원 하면 사실 정말 수많은 광고를 찍었습니다. 예.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소민 씨도 아까 이제 샴푸. 왜냐면 이번에 이제 헤어가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탈색모까지 지켜줄 수 있는 샴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그렇네. 멘트까지 다 준비해오셨어요. 멘트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혹시 또 탐나는 광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나랑 너무 잘 어울린다. 저는 비타민 광고를 비타솜이니까. 제 별명이 비타솜이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 그거 치고 아직 비타민 광고를 못 찍어봤네요. 그렇네. 눈치 챙기십시오. 비타민 음료 이런 것들. 너무 좋죠. 우리 소민 씨가 이건 진짜 딱이다. 정말 인정. 진짜 우리 광고주님들 눈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11년 노래 4위 공개할게요. 지금 들어도 센세이션하고 트렌디합니다. 장르가 FX인 FX의 피노키오가 2011년 노래 4위 차지했어요. 박수현의 러브게임, 금주인기관 탑텐,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피타솜, 소미씨, 전소미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전소미 러브게임 혹은 전소미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대휘야 듣고 있니? 보고 싶다. 야 밥 사줘. 제 오랜 친구 AB6IX 대휘가 2001년생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AB6IX 가마 흐르고 있습니다. 대휘 씨하고는 예전에 그 탄산음료 광고가 정말 네, 네. 인상적이었잖아요.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그때 촬영 때 어떻게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든지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딱 있어요. 어. 이게 각자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쁜 얼굴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어, 맞아. 전 왼쪽이고 대위도 왼쪽인 거죠. 야, 그럼, 이거 그러면 예민한데. 이게 은근 신경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야 대위야 너 오른쪽 가라. 어. 연결해줬어요 대위 씨가. 대위가 어 그래 그래. 아, 아 그렇군요. 아 대위 씨가 양보를 해줬군요. 네, 거의 약간 반 강제였지만 아. 뭐, 대위도 잘 나왔고 저도 잘 나왔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사실 여배우 남자 배우들 사이에서도 그런 경우에 남자 배우들이 네. 좀 양보해주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 우리도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는데 다행히 왼쪽을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오른쪽인데 이제는 둘 다 괜찮아요. 아 지금 괜찮아요? 이제는 둘 다 괜찮아요. 아, 지금 뭐 마스크를 써가지고 사실 소민 씨 얼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대휘 씨가 뭐 물론 춤 노래 다 잘하지만 프로듀싱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혹시 이제 같이 협업하고 싶은 소미 씨 뮤지션이 있는지 뭐 대휘 씨라든가 세정 씨라든가 다 곡을 네, 쓰잖아요. 네, 네. 자이언니도 있고 뭐 네. 혹시 생각해둔 뮤지션 있어요? 저는 그 래퍼분이랑 뭐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힙한 거 하고 싶어요. 네, 제가 노래 부르고 남자 래퍼분 나와서 이제 멋있게 랩해 주시고. 아, 피처링 느낌으로. 네, 근데 그거 약간 기대해 주세요. 오, 어, 약간 스포인데? 스포지, 스포예요. 제가, 이거는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진 몰라요. 제가 너무 스포를 하고 다녀서 회사에서 재질을. 마케팅 팀장님, 본부장님이 계신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소미 씨가 멜로디 파트 하고 진짜 멋진 래퍼가 랩을 하는. 그리고 가사 작업 우리 소미 씨가 다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망간부. 자, 계속해서 2011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손머리 위로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Put your hands up. 현재 있는 곳을 파티장으로 만들어주는 노래 2PM의 Hands Up이 2011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핸즈업 듣고 있습니다. 2PM은 2세대 대표 남자 아이돌이고요. 2세대 대표 여자 아이돌이 바로 소녀시대인데요. 소녀시대 태연씨하고 소미씨하고 3월 9일 생일이 같습니다. 네. 축하 축하. 근데 이날은 정말 슈가씨도 태어났고 뭐 주황년씨도 태어났고 와. 뭐 정말 많은 스타들이 태어났는데 소미씨가 태연의 해피라는 노래가 나오자마자 큰 그림을 그렸어요. 맞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제가 벌스데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네네네. 와 이건 내가 내년에 우리 생일 때 이거 딱 그 올려야지 그렇죠. 인별에 올려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태그를 먼저 했고 네, 그래서 해피 벌스데이를 노래 재생 목록에 담고 그러니까. 올렸습니다. 그래서 태연 씨한테 리액션도 받고 와, 받았댔다. 아, 진짜 아니 정말 너무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혹시 또 다른 아이디어 있으면 좀 스포해주세요. 이제 노래들이 더 점점 나오면 네. 이제 제 노래가 더 나와야겠죠. 전 세 개밖에 없으니까. 아 그렇네. 왜냐면 이미 슈가씨나 이런 분들은 곡이 너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된다면 네. 조합을 해가지고 그런 걸 또 재미있게 올려봐야죠. 진짜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조합하는 거 소민씨가. 네. 마케팅 회사 하나 차리실 것 같아요. 소민씨가 직접. 거의 제가 마케팅 담당이에요. 마케팅 담당 예, 소미 씨 혹시 나가보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습니까? 이제 마케팅 담당이니까. 아, 네, 저는 이제 요즘 너튜브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엠 소미. 네, 아이엠 소미도 네. 그러고 그래서 많은 너튜브에도 짝짝짝씩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막 진짜 꼬꼬무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아, 그렇네. 최고. 아니 그래서 태연 씨하고 생일도 갖고 그러니까 놀토 한번 나가야 되지 않아요? 저 너무 좋죠. 저번에 놀토 나왔을 때 네. 태연 선배님이 안 계셨어요. 없었죠. 예. 이제 좀 나가서 같이 케미를 한번 제가 그래 들이대고 싶네요. 맞아요. 또 고백한다 또. 예. 아니 그래서 지금 헤어도 지금 이제 금발 이번에 금발이어가지고 네. 약간 공주 같다는 수식어가 많잖아요. 디즈니 공주 같다고. 네. 어떤 공주 원합니까? 뭐 인어공주도 있고 뭐 백설공주도 있고 뭐 라푼젤 있고 많은데. 제가 사실 인어공주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인어공주 머리 한번 하고 나가야 되겠네요. 빨간색으로 하고 나가야겠다. 아, 그래서 진짜 헤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엘리엇 한번 레드로 한번 하셔야 되겠네. 좋습니다. 예, 인어공주. 그래서 태연 씨하고 나중에 놀토에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막 너무 그래요.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또 같이 하면 더 재밌는 추억이 그렇죠. 많이 쌓이니까. 이상 그 해피 버스데이 한번 해야죠. 거기서. 그렇죠, 해야 되죠. 예,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리겠다. 둘이 같이 뭐 하면. 아 지금 핑크 머리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아 태연 씨도 헤어 컬러를 청천색으로 정말 많이 자주 하거든요. 네. 이번에 특별히 헤어를 그 컬러로 한 이유가 있어요? 어 제가 컨셉이 하이틴이라다 보니까 좀 하이틴하면 금발이 뭔가 좀 이미지적으로 떠올라서 아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금발을 이번에 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 보시면 이제 끝까지 갑니다. 그래요? 예, 연기도 가버렸어요. 하고 끝까지 갑니다. 예,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3위 공개할게요. 3분 뮤지컬을 보는 듯한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하이틴 여주인공 재질, 덤덤으로 컴백한 전소미가 2001년생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아 포인트 한번 따라하기 힘드네요. 예, 담담 전소미 담담이 흐르고 있습니다. 뭐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나 재밌었던 점이나 비하인드 아직 공개 안 된 거 좀 부탁드립니다. 어 힘들었었던 거는 아마 제가 남주 분이랑 굉장히 가까운 신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너무 혹시 다가가서 이렇게 다가가서 제가 이제 입술과 턱을 쓱 닦는 아 그래서 NG 몇 번 났습니까? NG를 안 내려고 노력했어요. 네. NG가 나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부끄럽지 그러면. 더 부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 한 번에 어떻게 해봐야겠다 해서 거의 한 두세 번 만에 했어요. 두세 번 만에. 그래서 장면은 만족스럽죠? 어 만족스러워요. 네. 너무 당당하게 보여가지고. 아~ 아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연기하는 거 예 네. 어려웠을 것 같아서 괜찮았어요? 어 오히려 전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네. 이게 말을 하지 않는 표정 연기다 보니까 아. 더 쉬웠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표정이 워낙 다채로우니까 네. 소미 씨가. 아, 근데 막 네. 부딪히고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았어요? 어 아니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제가 아 그래서요. 미드에 봤던 장면을 제가 연출하는 것 같아서 네.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연기 쪽으로도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어떤 캐릭터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덤덤에서 연기한 그런 하이틴 학생 퀸카 역할 한번 욕심내서 해보고 싶네요. 아. 누군가 하이틴에 대해 물은다면 이 뮤직비디오를 틀으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또 한국에는 문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학교물들이 이제 1년에 그래도 한 두세 편씩은 제작이 되거든요. 네. 그 세정 씨도 그 학교물 다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세정 씨 이번에 뮤비 리액션한 거 보셨죠? 아, 봤어요. 언니가 너무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세정 씨가 뭐 모니터링도 잘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줬지만 세정 씨는 이제 알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자로 이번에 응원의 메시지 모니터 가장 많이 나에게 좀 메시지 준 분 누굽니까? 어 유정 거의 아이와이 언니들이 예. 이제 막 계속 어 우리 막냉이 축하해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해줘요. 예. 진짜 사랑받는 느낌 들고 그렇지. 네 뭐 엄지 언니도 연락 와가지고 예. 막 장문의 편지식으로 너무 고생 많았다 그래. 이렇게 해주고요. 엄지 씨는 진짜 항상 보면 장문의 문자를 네. 보내더라고요. 아, 무조건 장문이에요? 예, 항상 예. 글을 또 잘 쓰기도 하고 특이사항이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이제 헤어질 때 편지를 줘요. 우와 이래 써온 거예요 만나기 전에? 엄지 씨 언니 이걸 어? 담아서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글 쓰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감동이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렇게 두 분 더 플러스로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2011년 노래 2위 공개할게요. 이때부터였을까요? 반짝반짝 전성기가 열린 게 비포장 도로 끝! 꽃길 시작! 걸스데이의 반짝반짝이가 2011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걸스데이 반짝반짝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곡이 2011년 곡인데도 소미 씨가 지금 보니까 그 주요 메인 안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오래 지나도 그 많은 안무들이 머릿속에 있다는 얘긴데 혹시 전소미 스타일로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거나 이런 곡 있어요? 저는 원더걸스 선배님의 Like This라는 노래를 너무 너무 저도 옛날 저희 집이 옥탑방에 하나 있었는데 그 약간 반 정도 천장이잖아요. 네, 반 전장. 네. 그래서 약간 수그리고 했어요. 네, 꿋꿋이 못 쓰는데 개다리 춤을 췄던. 그게 있어요. 정말 개다리 춤을 계속해서 Like This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아, 그때부터 내공이 쌓였네요. 맞아요. 아, 근데 그때 천장이 남아서 수그리고 네. 연습했던 이렇게 연습했던 기억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진짜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원더걸스 곡은 더 오래된 곡이니까 또 언제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여러 곡들 한번 커버해보고 싶어요. 예, 맞아. 그럼 뭐 뭘 해도 우리 소미 씨는 잘하니까요. 예,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본인들만의 음악을 만들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팀이죠. 스트레이키즈의 막내 우리 아이엔이 2001년생 가수 2위를 차지했답니다. 맥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이엔 씨가 트로트를 좋아해가지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자로 출연하기도 했어요. 소미 씨는 힙합 좋아하고 네. 또 혹시 트로트는 좋아하나요? 어때요? 트로트 좋아요. 한때 살짝 약간 이상하게 빠져버려가지고 이상하게 빠졌어요? 아 그건 어떻게 네. 빠진 거예요? 아침마다 찐이야 이런 거 듣고요. 어머 아,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아 그게 약간 트로트의 그 에너지가 실린 곡들이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음악 살짝 내려드릴 테니까 찐찐찐찐이야 요거 한 두 소절 정도 가능합니까?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어 지금 에너지 있네요. 에너지 있어. 아니 그래서 이왕 이제 마이크도 내린 김에 우리 네. 아까 또 태연 씨 워낙 또 좋아하고 하니까 What I Call You 한번 네. 가사가 지금 생각나는 부분 있을까요? 한 두 소절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가사 What do I call you? 남이잖아 나나나나 짜나나 나나니였던 나는데 우 So what do I call you now? 와 진짜 아 가사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 뭔가 이 느낌이 더 뭔가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소미 씨 목소리를 꼭 한번 이거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태연 씨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태연 선배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들이댈게요. 소미 씨 네. 고백 아니고 영상 메시지인데 예. 항상 응원하고 있답니다. We can come. 안녕. 태연 씨 사랑해요. 아, 이 마음을 태연 씨가 받아줄 거라 믿습니다. 아이엔 씨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신부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다는데 소미 씨는 아주 어렸을 적, 그러니까 걸그룹 하기 전에 꿈은 네. 뭐였어요? 저는 스튜어디스나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아니, 스튜어디스는 너무 어울리고 네. 화가는 어떤 그림 잘 그렸어요? 아니요. 좋아했어요? 그럼 좋아했어요? 네,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완전 아기 때가 화가였고 조금 더 컸을 때는 이제 스튜어디스였는데 스튜어디스는 계기가 있었어요? 네, 왜 갑자기 스튜어디스로? 그냥 제가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서비스직이라서 네. 제가 그걸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겠죠. 마케팅 본부장님이신데 그럼 잘하죠. 무조건 잘하죠. 그렇지만 이제 걸그룹에서 이제 솔로 가수가 됐다는 거 예.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1년 노래 1위 공개할게요. 음악이면 음악, 연기면 연기, 봉사면 봉사, 선한 영향력의 끝판왕, 만능 올라운더 아이유의 너랑 나가 2011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아이유 너랑 나 흐르고 있습니다. 너랑 나 이 곡 활동 당시 아이유 씨가 양갈래 머리와 원피스가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소미 씨도 이번에 크롭에 정말 네. 타이트한 의상을 많이 입고 나왔는데 맞습니다. 아니 몸무게를 어떻게 뺐어요? 왜냐면 원래도 말랐거든요. 네, 근데 네. 거기서 5, 6kg 빼기가 쉽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PT를 운동했어요. 네. 또 먹는 거는 딱 고기랑 방울토마토 채소를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도 이제 잘 가게 되고 여름으로 너무 이제 잘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전 다이어트 하면서 이렇게 저 TMI지만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육류 고기류와 방울토마토 네네 식이섬유 육류를 먹으니까 배가 차고 네. 채소를 먹으니까 화장실을 아 이게 팁이죠. 팁이죠. 네. 장 활동도 건강해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아 지금 그래서 건강한 상태입니까? 너무 건강합니다. 아 이게 피부도 굉장히 맑고 좋아요 지금. 진짜 너무 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우리 손몽치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계속 아 그리고 이거 여쭤봐야 되는데 소미 씨 너튜브 그 아임 소미 혹시 시즌 2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뭐 스포라든지 뭐 살짝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뭐 이제, 아직 뭐 촬영을 안 했지만 네 이제 뭐 앨범이 나오게 된다면요. 네, 된다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작 과정이나 좀 그런 느낌 비하인드 스토리 네네 많이 들어있는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진짜 비하인드 예, 어떻게 곡이 만들어졌는지 네. 예, 시즌 2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잠깐만요. Hey, yo, listen up. No matter what they say, no matter what they do, we gonna resonate, resonate. 무한한 매력이 있는 그룹이죠. 늘 새로움에 도전하는 NCT의 천러 성찬이 2001년생 가수 1위를 차지했고요. Resonate 살리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소미 씨, 다 끝났어요. 너무 아쉬운데요. 벌써. 저랑 오랜만에 방송했는데 네. 어땠습니까? 너무 편하고요. 저에 대한 많은 영상을 이렇게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답니다. 아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이 얘기는 좀 해야 되는데 진짜 마지막이니까. 박소연 선배님 너무 예쁘시고요. 유재필 선배님 너무 멋지십니다. 아이고. 덤덤 많이 사랑해주세요. 덤덤 챌린지 또 뮤직비디오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네. 앞으로의 계획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의 계획들은 재밌는 프로젝트와 앨범이 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빨리 모르겠어요. 빨리 지금 1년에 한 번 현기증 나요. 진짜 빨리 나오면 너무 좋겠고 앞서서 스포해주신 약간 힙한 음악으로 우리 소미 씨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예 손뭉치 사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둘 셋 손뭉치 사랑해요. 안녕 안녕. 소미 씨도 너무 예뻐요. 예뻐요. 길을 쓰고 다니 스트리트 퀴즈는 그냥 클래식. 부모님은 훌륭했지.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